황용님, 만나서 반갑고요. 자, 주식 투자 경험이 3년이고, 평균 단가가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나요? 아, 이 저기 뭐야, 그 수익권인데, 아, 목표가 상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오픈 방송이기 때문에 평단이 4,250원이요. 약간 뭐 지금 손실 중이시네요. 뭐 재무구조 같은 거는 다 분석 같은 거 하실 줄 아시고 투자하신 거죠? 아, 소리가 끊어진다고요? 자, 이 종목은 지난번에 이제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 찍었을 때 최저점이 3,150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난 다음에 오늘도 뭐 변동폭이 좀 많았네요. 뭐한 20, 한6% 가까이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고, 주가가 지금 밀려가지고 끝났는데, 재무구조는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뭐 재무구조가 걱정이 되거나 뭐 그럴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방 압력이 기술적 분석만 해드릴게요. 자, 재무구조는 좋지는, 아, 자, 뭐 재무구조가 나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닌데, 자, 이 종목이 지금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예. 오늘 정확히 고점에서 때려 맞고 지금 주가가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5,300원대에서 때려 맞고 밀렸잖아요. 예, 거기에서 일단 한번 수익을 끊으셨어야 돼요. 자, 이 종목은 재무구조는 괜찮은 종목인데 이미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 1000% 넘게 수익을 낸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이 종목에 대해선. 아, 못 보고 있으셨구나.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 이미 2015년도에 저희 카페에서는 1000% 넘게 수익을 다 먹고, 이 종목은 이제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5, 6년 동안 쳐다보지도 마라. 라고 이제 전부 다 시황 분석을 내렸고,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번에 4월 달에, 저 3월 달이죠.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찍었을 때 저점을 찍고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권이 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매물 압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다음 주라도 오면은요,
한번은 끊어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요, 친 종목은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오기만 하면 매물 압력이 계속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번 끊으시는 게좀 나을 거예요. 다시 전 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매물 압력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원래 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요, 이 종목은 계속 빠지는 종목이에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많이 빠져버리니까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이제 온 것뿐이지, 정상적인 수급이면, 무조건 전저점 3,150원을 안 깨야 돼요.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이 종목은 자꾸 깨려고 하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실, 지금 이제 장부상 이제 조금 좀 손실인데, 4,100원대에서 지금 4,100원이면 뭐 손실이 조금밖에 아니니까 다음 주에 한번 좀 대응하시고요. 좀 추이를 보시고서 다시 뭐꼭이 종목을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추이를 보시고서 다시 재진입을 들어가시는 거로 계획을 잡으시고, 아무튼 이 종목은 계속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거예요.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제 계속 매물 압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요, 친 종목은 내 잠재자산 이하로 충분하게 깨고 내려가야 작전 세력들이 이제 또 붙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이제 다시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뭐 회사의 내용은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3,000원대에서는 별로 투자 메리트가 없어요, 작전 세력들이.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제 이야기가 뭐100%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모든 종목은 작전을 한번 거친 종목은요, 작전 이전에 주가대로 주가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 한번 작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이 종목은 3,000원도 깨고 내려가야, 저 같은 경우도 그래야 투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지, 지금 구간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 잠재자산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야 투자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만 오면 계속 매물 압력이 많은 구간이니까, 그렇다고 이 종목이 뭐 지금 고평가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고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예, 매매 참조하세요.